쌤 너무 빨라요. 아니 네가 못하게? 아 네가 한다 진짜 아 성격 진짜 이상해. 윤희야 영어 점수? 김대 그럼 업 A. Hello, 은희 윤희. 아침에 수학하고 온 거예요. 윤희는 10시부터 수학 학원이 있습니다. 진짜 띠로. 그래서 오늘 집에서 1등으로 일어났어요. 유미는 아직 자요. 까꿍. 소름 일어났다. 음아, 11시야. 이제 일어나 좀. 아니, 어제는 혼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더니 오늘은 왜 이래 상태가? 로즈도 일어나, 11시야. 엄마랑 산책 가야지. 언제까지 잘 껴. 잠꾸러기 자면 돼, 진짜. 벽 공사하나봐. 그래서 시끄럽네, 오늘. 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거짓말 치지 마도 되게 잘겠어. 지금은 역사를 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2학년 때부터 한대요. 근데 제가 역사를 사야 되는 줄 알고 사버린 거 있죠. 그래서 역사까지 미리미리 선행을 하고 있어요. 철기 분야가 또 확장이 되면서 철제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도 굉장히 활발해졌고 4세기형이 되면 마우리아 왕조? 벌써? 대박. 선생님 너무 빨라요. 역사 어때? 재밌어? 과학이랑 사회랑 역사를 풀고 있는데 사회가 제일 재밌고 그 다음 역사, 그 다음 과학. 오케이 오케이. 과학이 제일 싫어요. 과학은? 너무 싫어. 여전히 너 왜 믿어? 철인이야. 너 좋아서. 좋아하면 말을 해. 오늘 공부 어땠어요? 재미없었어. 윤희는 집에 오자마자 책을 읽고 있어요. 달러부터 꿈독하자 읽고 있어요. 어려운 책 읽네. 너무 전혀 어렵지 않은. 언니가 추천해줘서 읽고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2도 있어서 빨리 읽고 2도 읽어야 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방을 말고 가줄래? 그래. 밥 다 먹고 엄마랑 언니는 나가서 로제랑 단둘이 뽀뽀 타임. 지금 시간이 3시 반이거든요. 윤희는 4시부터 이제 영어 과외 집에서 하고 은희는 4시에 수학 이제 끝내고 돌아와요. 윤희는 수학이 싫어? 영어가 싫어? 하나, 둘, 셋, 둘 다! 하나만 딱 하나만 골라. 하나, 둘, 셋, 둘 다. 근데 윤희는 월, 수 딱 두 개만 영어 수학 하거든요. 다른 날은 백수예요. 하루 종일 놀아요? 엄마, 유현이는 국어학원 다니고 싶어. 응? 갑자기? 응, 국어가 재밌잖아. 아, 국어가 재밌어? 응. 로제 귀찮아 보이는데? 로제가 좋아, 엄마가 좋아. 로제! 싫으니까 갑자기 또 공부를 해. 아, 수학 싫어. 갑자기. 그래 보여줘봐. 뭐 하는데? 아 이름이 그게 뭐야? 그치? 그치? 문제 어려워? 어려운 것도 있지. 어려운 게 많아. 얼른 숙제해. 그만해. 다른 데 숙제하라고 해? 이거 뭐래? 진짜? 영어 숙제 써야 되는데. 다중 인격이야. 진짜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왜 다른 데 숙제하고 그래? 아니 네가 못하게? 아, 지금 한 달. 아, 지금 한 달. 마카롱 먹을래? 네. 갖다 줘? 응. TV 보면 안 돼? TV 안 되지, 유은이 과외 중인데. 쉬지도 못하게. 아, 뭐라는 거야? 아, 성격 진짜 이상해. 자꾸 짜증낼 거면 자. 자, 자장, 자장. 눈 감아. 그대로 자. 영어 끝났다? 오늘의 영어 단어 몇 점? 안 맞을게. 어그로 끌기. 윤희야 영어 점수?
Nope. 비밀이야? 희한하네. 많이 못 맞았다. 짜짜짜짜. 됐다. 국어를 풀 거예요. 국어는 5등생품입니다. 오늘은 국어 한 단어 푸는 게 목표인데 한 단어는 10장이어서 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풀 것 같기도 해요. 태빈아 안녕. 어디서 다녀오는 태빈인가 봐. 밑줄 긋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긋는 거 언니가 엄마 책상에서 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쓸 거예요. 노란색, 핑크색, 헬로우미, 유니색. 지금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단어 외우는 거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요. 제가 단어 외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단어 외울 때 타이머를 막 40분, 30분 맞춰두면 사람이 더 빨리 외우게 돼서 좋다고 하던데 40분에 80단어 외울 수 있겠죠? 세 번씩 한 번은 그냥 읽고요. 그다음 두 번째 때는 이제 한글 뜻을 가리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 뜻을 못 맞춘 건 체크를 해둡니다. 이걸 체크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한글 뜻을 봐요. 한글 뜻을 가리고 또 하고 그 다음엔 이제 영어를 가리고 스펠링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더라고요. 엄마 설탭 지금 끊어줄게. 응. 은미는 과학한다고 했으니까 과학, 중학과학, 베이직. 과학은 베이직밖에 없더라. 일주일에 두 번씩 60분 할지, 일주일에 뭐 두 번씩 90분 할지, 일주일에 한 번 90분 뭐 이렇게 정하면 돼. 그냥 과학이라서 두 번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한 번은 90분 하면 되지 않을까? 한 번이 90분? 오케이. 이걸로 한당? 이미 보여 중이에요. 3개월. 3개월만 해보면 되겠지? 일단? 아, 3개월 치구나? 그래도 비쌀 것 같아. 비싸죠? 열심히 해야겠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 내 귀에 속삭여줘. 야,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어. 엄마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속상해. 그거 잘못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 Nope. 있니? 응? 야. 네. 중1. 중1. 이제 현재 학년은 곧 중1이기 때문에 중1. 가위바위보. 아, 에이. 자, 이제 영어학원 숙제를 할 거예요. 제가 내일 영어학원에 갑니다. 어제 영어학원에 갔는데 내일 영어학원에 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 만에 단어를 80개 외워야 해요. 당연히 저보다 많은 단어와 더 어려운 단어를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저는 힘들어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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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죠. 타이르? If you think you wanna try, I'm saying I'm not saying I'm not saying kiss my ass goodbye. Give me that girl. 자자자. 아이 언니를 보시면 이렇게 예뻐요. 그거 봐요 여러분. 재밌다. 수학 숙제를 할 거예요. 75, 75, 75 곱하기 2는 무엇일까요? 암산 안 되잖아요. 150도. 늦었으니까 다 하지 말고 조금만 하고 자. 오케이. 이걸 너무 좋아. 윤희는 책 읽다가 잠들었어요. 달러구트 꿈백화점 1 다 읽고 이제 2 읽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어. 미치. 너 잤잖아. 너 잤잖아.
자다 깼어? 깼어. 아 엄마 이게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너무 놀랬어 씨. 빨리 자. 잘 자. 알라뿅. 아 그럼 더웠어. 잘 자. 졸리면 자 그냥. 왜 안 자고? 엄청 청동막해. 그리고 너도 좀 자라고 좀 자라고. 왜 이렇게 자냐고. 지금 시간 솔직하게 몇 시입니까? 1시 45분쯤 되는 것 같아. 방학 때도 이래야 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해. 그 가만히 둬. 이제 의미도 잔대요. 에이. 여러분들도 굿밤 보내세요.